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간만에 또 뵙습니다. 아, 진짜. 네. 어, 근데 이게 그 새로 짓고 있는 경기장이에요? 네, 저희 새로 짓고 있는 전용 무장입니다. 아, 진짜요? 현재 같이 있고 포레스트 아레나라고 일단은 생각했어요. 포레스트 아레나? 숲속 모양처럼 나뭇가지를 형상한 측면을 보시면. 아, 저기 하면은 못 들어가. 아, 당연히 들어가실 수 있죠. 아, 진짜요? 네네네. 아, 진짜요? 아, 당연히 들어가시죠. 아,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네네네. 그럼 진짜 들어가도 돼요? 아, 예. 저희가 그 들어가시려면 근데 네. 현장에서 안전모를 쓰셔야 돼요. 아, 네네. 저희가 안전모를 좀 가지고. 제가 군대도 사실 62호 썼거든요. 62호? 네. 강릉에 62호 있는지. 없을 것 같은데. 그 안 쓰면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뭐 네. 주문 제작 할 때까지 못 오시는 거예요. 고생하신 분이 가서 민폐 끼쳐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저희가 네. 어? 방송실 안 들어가시는데요? 어, 저 들어가니까 뭘 먹어요? 200 올리셨는데요. 나 지금 자석 설치를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12,000원. 축구 전용 경기장. 네, 여기서 이제 그라운드에서 관람석까지 거리가 7m입니다. 선수들이 욕하는 것까지. 포레스트 아래네. 네, 포레스트 아래. 숲속이. 아, 포레스트. 알페 발음을. 알페 발음 들어가줘야 되나요? 에프 발음이 그 느낌을 살려. 아, 아. 스페인 느낌. 스페인 느낌. 포레스트. 아, 포레스트. 알겠습니다. 이름 누가 지어요? 어, 일단은 가칭이고요. 저희가 지금. 아, 가칭이에요? 네, 구단에서 네이밍 스폰을 찾고 있습니다. 아! 이제 저희 새로 짓고 있는 전용 무장입니다. 당연히 들어가시죠. 국내에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네. 그래서 축구 사상 처음으로 네이밍 스폰을. 한국 축구 사상 네. 처음으로. 네. 그 알리안츠 아레나로. 네네네. 오, 그러면 또 수많은 지금 스폰서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거든요. 네. 한번 스폰서들에게. 아. 안녕하십니까. 저희 전용 무장은 국내 최초로 초경량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있고 7m, 특히 가까운 거리에서 선수들의 역동적인 모습이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스폰서분들의 이름을 이쪽에 스포츠의 감동이 여러분의 회사에 그대로 싹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제발 연락 주십시오. 네, 혹시 홍보 마케팅 팀 김홍섭 대리 앞으로 연락 주십시오. 와. 특별히 뭐 좀 노리시는 뭐 기업들 있나요? 어, 아무래도 이제 지역의 기업을 우선으로 저희가 유치를 할 생각이고요. 아, 제 아는 분 중에서 대구 근대 골목 단팥빵이라는 아니 그분이 만약 네이밍 사시면 지금 따로 네, 무조건 아, 연락처를 너무 길지 않아요? 대구 근대골목 단팥빵 스타디움 좀 너무 길지 않나요? 맞습니다. 대구 근대골목 네. 단팥빵 아레나 네. 그냥 저기는 스탠딩 네 스탠딩 응원석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쪽이 홈 서포터의 응원 공간이 될 겁니다. 아, 네. 발을 쿵쿵 흘리게 되면 극장 가면 서라운드 사운드처럼. 아, 보헤미안 랩소디. 아, 저 못 봤어요. 아, 저도 안 봤어요. 아, 보시면서. 아, 봐. 페이커 결승에 올라갔죠. 이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진짜. 저희 진짜 큰 목표가 네. FA컵 우승 트로피를 여기 가지고 와서 아. 전시하는 거. 네. 굉장히 큰. 저희 구 대구 스타디움의 마지막 경기가 FA컵. 마침 아 그렇네요. 네. 되게 바톤을 넘기는 느낌으로 대구 스타디움이 세계경기장에 바톤을 넘기는 느낌을 살리려면 아. 세징야, 뭐 조현우 이런 것들 잘 주셔야 돼요. 그쵸. 그럼 진짜 트로피 운반비도 거의 안 들겠는데? 트로피 운반비 뭐 거의 공짜로. 그 스타디움에서 여기까지 옮기기만 하면 되죠? 그렇죠. 와 좋겠다. 꿀인데? 꿀이. 알겠습니다. 아 진짜 오늘 경기장 진짜 이렇게 보고 너무 감사드려요. 네 아닙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내년에 꼭 오겠습니다. 네, 내년에 뵙겠습니다. 완공 파이팅! 파이팅. (웃음)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많이 해주세요. 이미 구독을 많이 해주셨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웃음) 아 이거 못하겠다. (웃음) 아 이거